힘찬 전쟁만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. 밤을 맞도록 성도들은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며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. 생각에 교회 상대는 내가 꿈에 눈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크지만 그때 너무 뭐 엄청난 꿈이었습니다. 근데 같이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역경 가운데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.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? 비선 박유식 목사님의 그런 삶과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. 이곳 여주 모리아 성전은 제1회 구속사 노래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기로 후끈